자, 오늘은 깍두기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달들이 서로 이렇게 막 담근다고 하잖아요. 똑같은 겁니다. 일단 물을 손 조심하셔가지고 원하는 크기대로 썰어주세요. 뭐 1cm, 1cm 이렇게 썰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. 양념이 잘 배니까요. 제가 물을 써는 동안 아들이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물을 다라이에 담아놓고선 소금 2큰술로 절여주세요. 1시간 동안 절여놓겠습니다. 무가 절여지는 사이에 양파를 좀 썰어주세요. 대파도 좀 썰어주시고요. 30분 정도 있다가 물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겠습니다. 자, 이제 1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죠. 요거는 이제 버려주시고요. 물을 깨끗이 한번 씻어가지고 소금기를 좀 빼내겠습니다. 자, 이제 깍두기 한번 본격적으로 무쳐보겠습니다. 양파랑 대파 썰어놓은 거 넣어주시고요. 미원 넣어야 맛있습니다. 이거 반 큰술 넣어주세요. 그리고 뉴슈가. 뉴슈가를 넣으셔야지 무가 아삭아삭한 맛이 납니다. 익었을 때. 자, 그리고 고춧가루 3큰술. 요거 올리고당이에요. 올리고당 2큰술 넣어주시고요. 요거 이제 윤기 내주려고 넣어주는 겁니다. 그 풀쓰는 대신 올리고당으로 윤기를 주겠습니다. 그리고 액젓 2큰술 아무거나, 멸치 액젓, 까늘 액젓 상관없고요. 새우젓도 1큰술 넣어주시고 마늘 2큰술 넣어주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버무려 주시면 돼요. 다 끝났습니다. 너무 간단하죠? 이제 색깔이 잘 들게끔 물을 계속 윗면을 좀 문질러 주세요. 그래야지 이게 무가 색깔이 잘 배거든요. 빨갛게 잘 버무려진 깍두기는 이제 이런 통에다가 담아 두시고 상온에서 한 3-4일 정도 숙성시켜 주시면은 굉장히 맛있게 되거든요.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시고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돼요. 너무나 간단하게 담그는 깍두기지만은 뭐 국밥집 깍두기 못지않습니다. 꼭 한번 담아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. 우리 요리 처음 해보시는 초보분들은 이런 식으로 담아보시고 나중에 자기만의 기술을 좀 만들어가지고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